정작 1, 2, 3등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김동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수원시의 현실적인 출산 지원 정책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평균 합계 출산을 보면 수원시 전체는 0.76명, 장안구 0.65명, 본성구 0.8명, 팔달구 0.68명, 영동구 0.83명으로 수원시 4개구 모두 경기도 합계 출산율인 0.84명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출산율 0.78명보다 낮은 지역이 두 곳이나 있어 현재 수원시가 직면한 인구 위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한 89곳 중에 수도권에 속하는 경기도 가평군과 연천군, 인천의 광화군과 옹진구 네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원시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모두는 수원의 미래를 위한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프랑스나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국내보다 일찍이 저출산과 인구 감소를 겪고 1990년대부터 이미 이를 국가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저출산 정책을 펼친 스웨덴은 저출산을 막기 위해 1가족 양립에 대한 지원, 즉 영아부터 육아까지 국가가 아이를 키워주는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채택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시책은 출산지원과 보육지원에 편중되어 있어 각 지자체 환경에 부합하면서 출산 동기를 부여하는 고유한 정책이 부족하며 이미 출산한 이후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출산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거비 경감이나 1가정 양립 부담과 같은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미비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생애 주기별 수원시 인구 정책을 제안합니다. 수원시가 당면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 등의 사회 대응에 우려한 수원시에 맞는 인구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일가 생활이 조화로운 행복한 출산 양육 환경을 조성을 위해 복지 선진국 제도를 도입하여 출산 지원금, 육아 지원금 등 급여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과정 등의 신규 맞춤형 보육 및 돌봄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청년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출산의 주체가 되어야 할 청년 세대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정책은 청년을 중심으로 여성, 가족, 복지, 노동, 사회 전 영역에서 동시에 해법을 찾아야 하며 청년 세대들이 결혼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정책과 제도, 즉 부모의 일, 가족, 양립 지원과 자녀의 발달과 교육에 대한 지원 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특단의 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도심 환경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구가 집중되어 대단지 아파트가 생산 지역은 행정, 복지, 의료, 교육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도심 경우는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이 고령화되며 문화 복합 시설과 학교나 도로 등이 공공 분야 전반에 비율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원시 관내 모든 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 기능을 유지할 방안을 찾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복지와 문화 공간의 환경 개선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수원시는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차별화된 제도와 인구 중과 정책 마련의 모든 공직자와 함께 동참하여 보다 혁신적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수원시에 적극적인 추진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